뭐야 이거? 본인 범죄 장면을 영상으로 보니까 감액 어떠세요? 홍선아, 네가 어떻게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 영상을 보냈는지. 봉제과에 대해서 떠들더니 네가 혹시 만식이 딸? 맞아. 내가 바로 당신이 죽인 우리 아버지 딸 봉빛나야. 빛나? 살인자.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비서였던 김영달을 죽인 악마. 내가 우리 아버지 원수를 꼭 갚아주고 말 거야. 닥쳐! 의사망발이야.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시죠? 복망시 사장이면 당신 친구였잖아요.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어요. 끝까지 당신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주절거리. 어떻게 그런 친구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도 뺏고, 거기다 친구의 여자까지 뺏을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입 닥치라고 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나불거리. 우리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한테서 도둑질한 이 회사, 내가, 아버지 딸인 내가 꼭 되찾고 말 거예요. 도둑질? 양심이 있다면 윤대국 회장님 당신 스스로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대국재가를 봉재가로 돌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내 같은 애송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 회사는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운 회사야. 윤대국 회장님, 당신이야말로 착각하지 마시죠. 이 회사는 우리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와 회사를 훔친 죄가 다 받게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선아씨, 이게 무슨... 그래, 네가 그러면서 네 명을 재촉한다 이거지.